오늘은 우리 김진정 연구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글로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김진정 선임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헤어스타일이 안 변하시네요. 좀 이렇게 네. 변화를 한번 추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다음번에 한번 까고 오겠습니다. 함께 가도록 네. 할게요. 자,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ETF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의 관심을 갖지만, 요즘 보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럴 거고, 전 세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크게 아프다 보니까,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 램데시비르를 좀 빨리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많은 변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그리고 이러한 좀 변화는 계속해서 이 흐름이 좀 지속되겠죠? 네, 사실 이제 어제장 좀 미국 증시를 보면은 네. 어제는 좀 언택트 관련주가 좀 빠졌고, 대신에 그쵸, 이제 많이 네, 올랐으니까. 그동안 사실 언택트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좀그 주식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네. 초래된 반면에 뭐 철강, 유틸리티, 항공주 등의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거는 이제 경제가 다시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재개되고 있다는 데 어떤 회복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삶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이미 지금 일으키고 있고, 그쵸. 어떤 그렇게 나타난 변화는 새로운 표준으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 재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백신이나 뭐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당분간 더 지속된다고 감안하면은 4차 산업혁명,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계속 관심이 좀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몇몇 국가에서 이제 여행을 허용한다, 여행자를 허용한다라고 해서 워낙에 이제 그쪽은 여행으로 네, 맞습니다. 관광으로 이제 생활이 유지가 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과연 누가 여행을 갈까? 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여행을 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상황 속에서,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에 알맞은 그런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 지금 보니까 유튜브 창 통해서 스튜디오가 방송실이 사무실 같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임시방송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회의실, 가장 큰 회의실에서 이렇게 한 켠에서 임시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원님, 관련된 테마나 글로벌 ETF 뭐가 있을까요? 좀 순서대로 얘기를 네네.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뭐 언택트주가 좀 빠졌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그쵸.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향후에 경제 회복 기대감, 뭐 경제 재개 기대감이 부각될수록, 그러니까 그런 뉴스 플로우가 나타나면은 사실 뭐 주가의 추가 상승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온라인이나 디지털 기반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기술 간으로 또 융복합이 더 구체화되고 깊어지면서 기술 관련 기술 개발이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이제 대형 주도주, IT 주도들 같은 경우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또 인수하고 뭐 M&A 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과 디지털 기반에 더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5G 모멘텀이 다시 이제 재개가 되고 접목된다면, 그래서 데이터 전송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뭐 저희가 꿈꿔왔던 뭐 자동화, 로봇, AI 기술 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또 이미 많이 얘기 들은 얘기겠지만, 또 의료 인프라나 뭐 바이오 기술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점은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파생돼서 전기차 밸류체인,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네. 이제 성장하는 초기 단계의 시장으로서 이 산업 재편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은 사실 이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 신재생 관련한 에너지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접점에서 좀 부각이 될 때마다 바이든 밀고 가는 이제 많은 공약 중 하나가 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겠고요. 또한 가지 이제 코로나가 바꿔놓을 어떤 변화와 관련돼서 또 글로벌 ETF 찾아보자면,
볼 수 있는 테마가 이제 글로벌 보험 무역주의와 관련 강화되고 있다는 요점에서 네. 지난주에도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정말 적나라하게 그쵸. 이제 대응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제 화웨이가 계속 꾸준히 화웨이에 대해서는 공격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화웨이 너무 약간 좀 불쌍해요. 네, 근데 이게 뭐 트럼프 정부 들어서뿐만 아니라 사실 오바마 때부터 꾸준히. 중국 제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움직임 계속됐고 거기에 이제 배경으로서 이제 국가의 어떤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 5G 관련돼서는 이렇게 정책적 카드로 쓰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리를 해 드리자면 네.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뀌어질 그 뉴노멀 시대에서 지켜봐야 할 그런 테마를 네. 좀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렸고 네. 거기에 해당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ETF들을 좀 나열해드렸습니다. 뭐 언택트, 4차 산업, 스마트 플랫폼 관련해서 좀 나열해봤고 네. 또 건강관리, 그 보호무역, 이런 각자도생이라고 했는데 네. 결국 이 부분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될 것 같아요. 결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이제 국가의 어떤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5G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자국주의가 더 심해질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또 지속가능한 사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관련 ETF들 그리고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안전자산이거든요. 결국 뭐 국채, 금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겠다 싶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좀 테마를 정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IT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중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발전과 또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 성장이 있어도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뭐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신재생에너지는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꼭 챙겨야 되고 마지막으로 최근 더 불거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관련한 ETF나 투자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오늘 좀 테마로 꼽은 부분이 어떤 거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밸류체인 부분에 대해서 좀 ETF를 좀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주도 그렇고요. 네. 주변에서 보니까 테슬라의 최근에 네. 이제 급락대 투자해서 네. 뭐 얼마 전에 주말에 친구를 만났는데 네. 60% 수익이 나고 있다고 네. 저점에서 아주 야무지게 잡았나 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테마들이 있겠지만 네.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에 관련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장기적인. 이 산업은 사실 산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고 할 것들이 이제 많은 산업이기 그쵸. 때문에 뭐 지금 테슬라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 논할 수 없겠지만 그 테슬라의 상승이 의미하는 바와 그 관련 밸류체인들이 상승하는 데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도 사실 많은 이제 문제들 중에서 네. 이 환경 관련돼서 이제 중요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연초에 정말 1, 2월 달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다보스 포럼에서의 어떤 기후변화 논의들이 활발하게 나타났었고 맞아요. 또 이제 대형 블랙락이라던가 뭐 SPDR 같은 이제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이 환경 관련된 ESG 펀드에 대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걸면서 관련 ETF들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눌림을 받았다가 최근 다시 테슬라 중심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관련 산업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ETF를 바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관련한 밸류체인 ETF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함께 볼 거는 이제 QCLN이라는 티커를 가진 ETF와 LIT라는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 QCLN부터 볼까요? 네, QCLN부터 보면요. 이 ETF 풀네임을 보시면 네. 나스닥 클린 엣지 그린 에너지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4차 산업 기술이 좀 접목된 ETF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포트폴리오가 개별 종목이 제공되어 있지는 않는데 뭐 첨단 소재나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에너지 저장과 전환 그리고 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렇게 다양한 관련 밸류체인 분야 안에서 이런 분야들은 제조 개발 유통 설치를 담당하는 그런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련 종목의
구성 포트폴리오의 거의 10% 비중이 사실 테슬라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브룩필드 리뉴어블 에너지, 그다음에 엘버말. 엘버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이 리튬 전기차 에너지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이온을 리튬을 이제 채굴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굉장히 MS가 되게 높은 그런 업체이고 네. 이 엘버말 같은 거에도 이제 포션이 굉장히 높고요. 즉 QCLN 같은 걸 보면은 결국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기후변화 관련돼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을 텐데 이 에너지원 자체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원의 어떤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저장장치라던가 IT 기반 기술들 업체를 함께 그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ETF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기초 자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ETF라는 건 패시브 펀드고 그러니까 추종하는 지수가 있는데 이 추종 지수의 컨센서스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보시면 뭐 매출액이나 순이익, 순이익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22년, 21년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순이익은 이제 올해 좀 감소하다가 2021년에 큰 폭으로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이 보이네요. 네, 장기적으로 성장이 유망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네. NIT. 네. 지금 보면 제가 이 ETF 두 가지 다 보니까 테슬라의 비중이 꽤 커요. 네. 테슬라가 사실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빠질 수가 없기 그러네요. 때문에 특별히 이제 다양한 이제 에너지 ETF가 있지만 그중에서 좀 테슬라 비중이 있는 걸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테슬라를 개별 종목으로 직접 투자하시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시잖아요.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펀드 안에 담아서 투자하실 때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특별히 이제 그런 ETF로만 골라왔고요. 두 번째 보신 LIT. 이제 LIT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자체보다도 그 리튬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리튬을 채굴하거나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을 위주로 투자하는 ETF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원료나 배터리 생산, 자동차 생산 부품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을 투자하는 ETF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 좀 국내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삼성 SDI랑 LG화학이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저희가 여기 있네요. 네, 삼성 SDI, 네, LG화학. LG화학이 탑 5, 5위. 네, 예. 4, 5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어서 이 포트폴리오를 좀 같이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했는데 제가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네. 1위 업체가 이제 엘버말, 네. 아까 말씀드린 QCLN에 들어가 있었죠. 네, QCLN에 들어가 있었던 리튬 생산 채굴 업체, 그다음에 2위가 테슬라, 그리고 3위는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조금 생소한 기업입니다. 리튬 화학 물질을 제조하는 업체고 그 다음이 삼성 SDI고 그 다음이 LG 화학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요 ETF 안에는 NIT 안에는 LG 화학이 5.2% 비중, 현재 삼성 SDI가 6.4% 비중으로 정말 꽤 많은 비중을 네. 차지하고 있고 이 글로벌 관련된 전기차 그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 가운데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상위권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에 네. 좀 반증인 것 같아서 기분이 또 괜히 좋습니다. 자, 오늘 ETF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망할 수밖에 없는 또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관련해서 두 가지 ETF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김진영 선임연구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